박용호를 중고하라. 박용호를 중고하라. 그는 내 참 종이다. 그의 사역을 오해 말라. 그가 말하는 건 진정 생명 바쳐 일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 뒤에 역사하는 배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오직 한국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정치 얘기가 아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 주의 종도라. 왜 그걸 모르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소리만 하며 회개를 간과하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형교회 주의 종도라. 정부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덕이 된다며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며 유독 교회만을 공격하는 정부와 왜 대항하지 아니하는가. 그대들이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 헌금이 모아지지 않음인가. 교회 문이 닫히는 게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 이자가 쌓여 유지하기가 어려워 교회를 살려달라는가. 대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의미가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주의 종들아 회개하라. 양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주께서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 하든가. 대체 그대들이 무엇이 예수를 믿는 건 줄 아는가. 나는 죽고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진정 무엇인 줄 아는가. 다 팽개치고 교회 사역만을 올인하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가르치라.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지 아니한 걸 회개하라. 성도들을 편애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교회 밖에서 주께 배운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못하며 사랑치 못하게 했음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무나 천국 못 간다부터 전해라. 듣기 싫어 교회를 거부할 것 같아 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가.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고 사랑이 하나님이시지 하며 그 말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한다.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의 완성이 아닌가. 사랑하니까 다 천국 데려가야 하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라. 주여 주여 입술로만 나불거리지 말라. 시간이 없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에게 빌어도 너희가 내게 빌어도 부족할진데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빈다. 너희 시간은 내게 진노를 보류하는 유일한 재료이고 기회이다. 너희는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주여 아버지 내가 시간이 없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희의 건강을 취하면 그때 병원 갈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만사 제끼고 병원에 갈 시간이 넉넉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달라면 내가 그렇게 할수라도 그 시간으로 기도하게 하리라. 회개하게 하리라. 건강할 때 회개하라. 사랑하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라. 너희의 썩어질 곳간에 그리고 은행에 재물을 적금하지 말라. 물론 아끼고 아껴서 금검 전략하여 물질을 잘 다스려라. 그러나 천국 은행에 쌓으라. 예물을 하늘에 쌓으라. 고아와 과부와 거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주를 위해 물질을 의심하지 말고 드려라. 교회가 그걸 잘못 사용할까 의심하여 인색하지 마라. 이미 주께서 그 예물을 다 받으셨고 드린 자의 각자 천국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 세상 이자와 비교할 수 없으리 30배, 60개, 100배의 금리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시간과 건강, 물질 있을 때 회개하라.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시간이 없고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양들의 무지함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갈 땐 그의 핏값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취하리니. 주께서 오늘 저에게 잠 한 시간도 안 자는 주님 나 잠 좀 잡게요. 주님 나 잠 좀 잡게요. 그런데 계속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해가지고 말씀해. 여기서 그냥 감동으로 계속 글을 적게 하셔버려요. 그냥.